안녕하세요. 귀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울타리목으로 사랑받는 황금사철나무를 채취해서 삽목하는 방법을 직접 배워보기 위해서 나주시에 있는 채록지 농원에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20년간이나 삽목을 해오신 베테랑이십니다. 여기 800평 하우스의 모든 황금사철을 인부도 쓰지 않고 지난 1년간 혼자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1년 만에 하셨어요? 딱 6월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포트에 담는 것은 10월 달부터나 담았을 거예요. 10월 말 정도도 담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반할 때 이제 조카가 좀 도와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했지. 인부 안 쓰고 했지. 한 실험해 봤다. 나를 내 자신을 실험해 봤어. 사람 손이란 게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냈지. 대단하시네. 아이고 저쪽에는 스트레스 아니고 이거 잡생각 안 나고 딱 좋더라. 오늘도 잠도 저녁에 잘 없고 낮에는 이제 식곤증이 있으니까 한숨 쉬고 자야 돼. 그래서 텐트 갖다 놨지. 내가 또 잠이 없거든. 저녁 11시까지도 하고 아침 새벽 4시 일어나서도 하고 3만 개 정도는 될 것 같아. 넘을 거야 뭐. 그냥 다, 금방 다 채우겠잖아. 이제 사람 손같이 무서운 게 없어. 이파리 한 3개만 남겨둬. 3개 정도. 이건 저 야근이니까 이렇게 정도에. 이게 사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단변적이 넓어진다는 건데. 터널 막 이런 거 안 쳐주세요? 여기다 처음 비닐로 해야지. 그래야지 습기 유지하고 여기다 처방해야지. 이제 박스로 한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비닐로 덮으면 덮어불고 보통 75%짜리 쓰거든. 처방막을 건조미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다 좀 놔두면 되겠네요. 방 그늘을 그냥 방 그늘도 돼. 베란다에 햇빛 좀 안 들어가면 돼 있잖아. 아 음지에다가 6, 7, 8, 9, 10, 4개월. 4개월. 겨울에는 성장 멈춰갖고 지금 새뿌리 나오잖아. 성장 멈춰갖고. 뭐 사먹지 않고 이걸로도 많이 했지. 근데 스티로폼 상자를 하면 뭐가 좋냐면 요 근대가 있으면은 네. 적게 한 사람도 그냥 씌우기가 좋잖아. 네. 사먹 상자는 이거 덮기가 힘드니까. 아. 이게 반영이 산 사람 스티로폼 상자가 요거야. 네. 사먹 상자는 할 때 채워야 되잖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삼목상자로 하면 위에 못 덮으니까 숨유지가 어려워요. 그래 불편하지. 요걸 좀 높은 거. 얘네들이 좀 높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씌우면 되잖아 여기다가. 가지 같은 거 어떻게 썼지? 이것은 먼저 오가위로 이렇게 치면 돼. 오가위로. 한 가정집에서는 석축 사이에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황금사철 나무는 빛을 받은 쪽과 받지 않은 쪽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늘이 지지 않고 골고루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송충이나 기타 진딧물 등이 낄 수 있으니 관리 시 살충제나 진딧물 약을 처리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직접 삽목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농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